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Excel 시험 시간은 1시간이고요. 이 안에 모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엑셀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문제지 첫 번째 장 수험자 유의사항에 답안 폴더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또는 컨트롤 S 키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누르고요.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수험번호는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하거나 임의의 숫자 8자리 그리고 실제 시험 접수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로 연습을 해주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열머리글 설정 있습니다. A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열너비 그리고 숫자 1 확인 눌러주세요. A열 왼쪽 삼각형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하면 전체 셀이 선택되죠. 제1작업에 조건의 1번에 보면 글꼴 정렬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글꼴 먼저 굴림으로 지정해주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색은 모두 검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요. 맞춤에서 수직, 수평 정렬, 이거 모두 가운데 맞춤 미리 해놔도 되고요. 수평 정렬은 나중에 가운데 맞춤 다시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셀 위치는 제2와 제3작업, 처음 시작 위치인 B2셀 미리 선택을 해놓고 작업할게요. 제일 왼쪽 아래 시트 1 이름 써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클릭해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로 클릭해 드래그. 제일 왼쪽 시트 1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제1작업, 그 다음 시트 1 괄호 2 더블 클릭해서 이름 제2작업, 세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 이름을 제3작업으로 변경하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는 제4작업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그래프 만들 때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1작업 시트 클릭해주고요. 다시 비포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이제 제1작업에 출력 형태하고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여지는 도형이나 결제란, 표 안의 내용들, 표처럼 보이게 하는 것 모두 직접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비포에 상품 코드부터 나와 있는데요. J14셀까지 내용 입력하는데 H14셀에 아두이노 우노 써있는 이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괄호로 1, 2, 3, 4, 5, 6 써있는 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셀의 내용들은 B4에서 J14까지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 미리 지정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입력하면서 두 줄로 입력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줄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에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두 줄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의 높이도 자동으로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 보통 입력하면 왼쪽 정렬 나타나는데요. 홈탭에 표시 형식에 형식이 어떤 거로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숫자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 되어 있지만 일반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인데요. 조건에도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먼저 지정하고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 선택해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맞춰놓으면 돼요. 비어있는 셀들은 나중에 다시 할 건데요. 여기는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시험에선 천 넘어가는 일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그렇게 출력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험과 동일하게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를 F열과 G열의 데이터 여기를 맞춰놓을게요. 표시 형식에서 콤마 누르면 자동으로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는데요. 형식이 회계로 변경되었죠. 돈과 관련된 이런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 지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렬도 다른 거에도 절대 바뀌지 않고 회계서식은 항상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판매 수량, 여기는 돈이 아닌 그냥 수량이지만 같이 표시 형식을 회계로 지정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하고 싶다면 표시 형식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만약에 수식 지정한다면 컨트롤 숫자 1키 눌러볼게요. 표시 형식에 범주 숫자 있죠? 이걸 했을 경우에 소수점 자리 필요하다면 지정하고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여기선 체크를 해줘야지 회계서식처럼 천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숫자에 대한 정렬 잘 모르겠다면 숫자서식, 회계서식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회계서식 또는 숫자서식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지정해도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립률 여기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입력할 때도 %까지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표시 형식이 백분율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의 높이, 사행은 이렇게 커졌는데요. 나머지 행도 조금 크게 보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해도 감점되진 않아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다시 보면은 셀이 3개 단위가 하나로 합치고 2개 단위가 하나 합치고 이게 있죠. 그래서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F13, 14행, 컨트롤 상태에서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선택해주고요.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럼 각각 지정되어 있던 것대로 셀이 합치기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테두리 설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자세히 보면 굵은 테두리, 얇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지정하기 위해서 B4에서 J4,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까지만 다시 컨트롤 B13에서 J24까지 3개 단위로 선택하고요. 홈탭의 글꼴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테두리, 두 번째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 순서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F13, 14 이 셀 클릭하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 탭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X자 모양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 이 셀 안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배경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는 먼저 B4에서 J4,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클릭. 이렇게 총 3개 클릭해놓고요. 그리고 조건에 주황으로 채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할 건데요. 글꼴에서 채우기 색 지정하는 게 있어요. 표준색의 주황을 클릭해 선택을 하세요. 이제 이 표 위에 제목을 만들 거예요. 1, 2, 3행 높이가 너무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행머리끌 선택하고 안쪽 테두리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한 30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을 열어주고 십자형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기본 도형에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 서식이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도형의 색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도형 효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도형 효과 연 다음에 그림자 가주세요.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요. 오프셋 오른쪽 클릭. 그리고 도형에 바로 타이핑에 입력하면 내용 입력할 수 있어요.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이 내용을 블록 지정한 것과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색상 지정할 건데요. 색상은 도형 채우기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지시되어 있는 노랑을 표준색에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윤곽선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테두리가 보이고 있고 다른 설정은 따로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홈탭 가주세요. 도형 색상 여기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글꼴 지정이 있죠. 처음 글꼴 지정할 때는 글꼴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나중에는 최근 사용한 글꼴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보이게 하고요. 정렬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 보이고 왼쪽에 있는데요. 맞춤에서 위쪽에 것 가운데 맞춤, 그리고 아래쪽에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꼭 빼먹지 않고 설정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는 옆에 결제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행과 열과 전혀 상관없는 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 셀을 위아래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먼저 눌러주세요. 내용을 결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결, Alt, Enter, 키, J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홈탭 맞춤에 보면은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새로 쓰기해서 그냥 한 줄로 결제 입력해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입력한 후에 여기는 너비가 조금 좁아져야 되죠. 그래서 조금 작게 열 너비를 잡고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3개 선택해서 담당 대리팀장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 여기는 높이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 머리끌 잡고 아래로 이렇게 키워주세요. 적당하게만 키워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모든 셀을 가운데 맞춤해 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죠. 이제 홈탭에 글꼴에 테두리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그냥 얇은 거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색상 지정 해도 되고 안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색상 지정을 하고 싶다면 색 채우기에서 흰색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만들게요. 홈탭에 클립보드의 복사 옆에 꺽쇠 있죠?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모양과 형식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그리고 바로 컨트롤 V키 누르면 그림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붙여넣기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건에 원본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삭제하면 테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 삭제하고 테두리 설정하고 이런 거 다시 불필요하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선택해서 열머리끌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18행 여기는 높이가 커져 있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다른 셀과 그냥 동일하게 보이게 깔끔하게 그냥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황색 지정은 이미 했고요.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가 있죠. 시험에서 항상 유효성 검사는 H14셀 여기에다가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하냐? 목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정하냐? 상품명 있죠? 상품명은 C열에 있죠? C5에서부터 C12까지 이 상품명의 데이터, 이것을 여기 목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유효성 검사 바로 나타나요. 그러면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 여기에선 목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선택. 그리고 아래 원본 클릭해서 상품명의 데이터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5에서 C12까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목록을 열 수 있게 나타나면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도 정렬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운데에 맞춤 꼭 해놔야 돼요. 출력 형태의 가운데 맞춤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지시 셀 서식 지정이 있습니다.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숫자 1키 단축키 잘 모르겠다면 홈탭에 표시 형식의 옆에 화살표 이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표시 형식에 회계되어 있는 걸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이 데이터 뒤에 바로 붙어서 한글로 원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도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것 이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다 붙여서 큰따옴표 원 큰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문제지 조건에서는 작은따옴표 안에 원 써 있는데요. 반드시 큰따옴표 안에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작은따옴표 원 하면 작은따옴표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F열의 데이터는 보이는 게 달라져 보일 거예요. 이제 F5에서 F12 그대로 블록 설정 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되겠네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들어가세요. 여기에는 새 이름으로 이름 판매 금액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 범위로 블록 설정해주면 판매 금액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아래쪽에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는 거에서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주어진 함수 사용하는 거 할 텐데요. 글자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여기에서만 감점이 아니고요. 제2, 제3, 제4작업까지 계속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수 수식은 출력 형태에서 괄호 1, 2, 3, 4, 5, 6번 써 있는 것 거기에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1번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수식 바로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셀 너비가 좁아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하죠. 그래서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equal 먼저 입력하고 내용 작업할 텐데요. 판매 순위를 구하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 지열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등에서 3등까지만 글자 나타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공백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if 함수 rank.eq 함수인데요. rank.eq 함수는 순위를 구한 함수고요. if 함수는 조건을 지정해서 출력을 해주게 도와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먼저 순위를 구해주고 그 순위를 조건으로 해서 순위가 1, 2, 3등 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왠지 그것을 결정해서 출력을 해주게 수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 rank.eq 함수 이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도 안쪽의 함수 먼저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잘라내기에서 바깥쪽 함수에서 사용을 해도 시험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equal rank.eq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하고 fx 눌러보세요.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시 함수 입력하고 fx 누를게요. 그러면 함수 인수 rank.eq에서는 3개 인수 사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넘버죠. 넘버는 순위를 구할 셀이에요. 5행에서 12행의 데이터 중에 제일 첫 번째 판매 수량 써 있는 건 GO셀이죠. GO셀을 클릭을 해주면 값이 옆에 3, 4, 5, 6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수 리퍼런스 여기에는 순위를 구할 범위예요. 5행, 6행, 7행, 마지막 12행까지 범위는 항상 바뀌면 안 되겠죠. GO에서 G12 이 범위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먼저 GO에서 G12 선택을 해주고요. 달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 참조 행이 바뀌면서 G6, G7 이렇게 넘버가 바뀌면 리퍼런스도 한 행씩 아래쪽으로 범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바뀌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한 후에 바로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과 행에 모두 달러 표시가 나타나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 변경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지정이 됩니다. 이제 오더라는 것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조건 보면은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1, 2 이런 값을 입력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지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지에서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컨트롤 확인을 눌러보세요. 순위가 1에서 8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판매 수량의 숫자가 제일 큰 게 1위가 되고 제일 작은 게 8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if 함수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rank.eq 이거는 먼저 선택해서 잘라내게 해주세요. 이제 if 함수 사용할 건데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한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if 함수도 인수를 3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인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을 지정해주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다 어떤 걸 출력, 그리고 조건이 거짓일 때 어떤 것을 출력,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1위에서 3위까지만 구하죠. 그래서 조건을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rank.eq 함수로 구한 순위가 3 이하냐, 이하라는 것은 3도 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3 이하면은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다가 등수를 출력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거짓일 때 그냥 공백이라고 했죠. 빈칸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게 그렇게 큰 따옴표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수 대화 상자에 첫 번째는 조건이니까요. 먼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요. 바로 조건 할 수 있도록 작거나 같다. 이하냐? 뭐보다 이하냐? 3 이하냐?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현재는 true니까 5행의 값은 이 내용이 출력되겠죠. 두 번째 values true 여기에 입력해주면 되는데 바로 그냥 등수가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1, 2, 3위는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가 거짓일 때 values false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는 1, 2, 3위가 아닌 경우에 공백이죠. 큰 따옴표 두 개 이렇게 입력해주고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면 1, 2, 3위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2번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다시 문제지 조건을 봐주세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choose 함수, write 함수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write 함수는 오른쪽 글자에서 몇 개 글자 이걸 추출해내는 함수고요. choose 함수는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write 함수로 상품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만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에 먼저 equal write 함수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수 두 개죠. 첫 번째 인수 텍스트는 텍스트가 있는 셀이에요. 이번 문제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B열의 상품 코드 데이터 사용하겠죠. 상품 코드 첫 번째 거 있는 것 B5셀 클릭을 해주면 돼요.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 인수 넘버 캐릭터 이거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구할 거냐. 저희는 딱 한 글자만 필요하죠.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U-2131에서 1 이렇게 출력한다고 나옵니다. 컨트롤 확인을 눌러야지 나머지 6에서 12행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추출하겠죠. 그럼 이제 choose 함수 사용할 거니까 먼저 이 함수는 잘라내게 해둘게요. 이제 추즈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는 괄호 fx 눌러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건 먼저 넘버 인덱스에서 value 2까지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value는 계속 추가가 돼요. 1에서 254 여기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1일 때 어떤 출력, 2일 때 어떤 출력, 3일 때 어떤 출력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필요 없는 밸류 값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추저 함수에서 먼저 인덱스 넘버의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라이트 함수한 걸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B5셀의 첫 번째 글자, 현재 오행에서 상품 코드 1 이것만 꺼내왔죠. 그러면 1인 경우에 밸류 1의 내용 쓰면 되죠.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 밸류 2로 가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앞뒤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값이 2인 경우에 3일 이내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밸류 3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는 4일 이상,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다시 확인을 누르면 모든 셀에 각각 2일이냐 3일이냐 4일이냐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3번에 해당하는 23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도 수식 입력해야 되는데 함수는 dsum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은 더하기죠. 그리고 앞에 d는 데이터베이스 약자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에서 조건이 맞는 것만 sum 더하기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드 판매 수량 단위 개 합계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드가 써 있는 셀은 D열의 분류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이 써 있는 셀은 G열에 써 있죠. 그래서 D열에서 보드가 써 있는 행 여기를 찾아서 G열의 판매 수량 이거를 더해서 여기에 출력을 해주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dsum 함수 여는 괄호까지 입력, 함수 인수 fx 눌러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이렇게 인수가 3개 나타나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를 지정하죠. 범위 지정하는 거 잘 모르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까지 위에 레이블 포함해서 위에 사행 이 레이블 포함해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있는데요. 현재 지정했던 범위 B가 1, C가 2, D가 3 이렇게 숫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열에서 몇 번째 열을 dsum 함수에서 사용을 할 건지 그것을 여기에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G열. G열은 B에서부터 세보면 여섯 번째죠. 그래서 필드 여섯 번째다 해서 6 입력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 조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할 때는 위에 레이블 그리고 아래 데이터 이름 이걸 써주면 돼요. 그래서 D열의 데이터 분류가 보드냐 이렇게 D4에서 DO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함수식 지정한 셀들 가운데 정렬하거나 왼쪽 정렬하거나 감점되지 않는다고 했죠. 표시 형식도 날짜가 아닌 일반 숫자 같은 경우에 일반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로 변경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는데요. 여기는 천단위 구분기로 보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표시 형식을 회계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숫자 나오니까요. 그냥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식 입력하는 셀은 정렬에 대해서 그리고 표시 형식에 대해서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24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4번 문제 해야 되죠. 센서 상품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센서가 써있는 셀은 D열의 분류로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개수를 구해야 되죠. 여기에 개수 따로 안 나와있죠. 개수는 분류에서 센서가 몇 개 써있나 이걸 구하면 돼요. 함수는 COUNT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 COUNTIF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RANGE, CRITERIA. RANG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했던 범위, 그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사열 데이터, 이 레이블은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범위, 센서 써있는 이것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DO에서 D12까지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두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 조건에는 범위에서 센서인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 센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센서가 써있는 D6, D7, 그리고 D9, D12 이거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값은 이 범위에서 4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든 편한 걸로 작업을 하면 돼요. 저희는 정답 파일처럼 동일하게 한글로 그냥 센서 입력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른 셀 클릭하거나 바로 확인 누르면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만들어져 수식이 입력될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4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4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야 되죠.
표시 형식에서 바꾸지 않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눈괄호 바로 뒤에 AND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개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을 해주면 4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 J13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문제에선 정의된 이름 판매 금액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에서 이름 정의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선택하면 이름이 판매 금액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수식을 equal, large, 여는 괄호까지 그리고 FX 눌러볼게요. 인수는 첫 번째는 array, range, 데이터베이스 그것처럼 이것도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최대 판매 금액이니까 판매 금액만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5에서 F12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판매 금액이라고 바뀌어 나타나요. 여기다가 F5에서 F12 이렇게 입력해서 함수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시오. 여기에 맞지 않죠. 그래서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판매 금액이라고 정의된 이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 1 입력을 해주면 큰 거에서 첫 번째로 큰 거 이것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 1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천단위 구분교 그냥 보이는 게 좋겠죠? 표시 형식에 콤마 누를게요. 여기도 정렬 따로 상관없지만 저는 오른쪽 맞춤 그냥 눌러 놓을게요. 이거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건 감점되지 않습니다. J14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VLOOKUP 이렇게 입력해서 FX 눌러보세요. 인수는 4개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룩업 밸류 여기는 항상 H14셀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 이것을 지정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4셀을 클릭을 해놓으세요. 두 번째 인수는 이제 테이블 어레이 어레이라고 또 나왔죠.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이번에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VLOOKUP 함수에서는 유효성 검사로 지정했던 이 데이터 상품명이죠. 이번엔 그러면 C열 상품명 여기 써있는 데부터 선택을 해줘야 돼요. C5에서부터 C12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디까지냐 기본 데이터의 끝 H12까지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에는 지정한 열의 데이터를 구하면 되는데요. 현재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데이터 열을 선택할 거냐 그 열의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판매 금액이 써있는 열 이것을 지정해주면 되죠. F열이니까요. C에서부터 해보면 네 번째 열이죠. 그래서 숫자 4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여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 이걸 출력하기 위해선 false 또는 0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글자가 작은 0 입력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0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표시 형식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해놓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5행에서 12행의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메뉴는 홈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새 규칙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규칙 유형을 저희는 수식을 직접 입력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상인 이걸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수식 사용 그리고 아래 입력하는 칸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판매 수량이 지정된 열의 데이터가 2000 이상인 이걸 지정할 거예요. 이상이라는 표현은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2000 이상인 데이터가 먼저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판매 수량이 써있는 첫 번째 행의 열 이걸 선택해주면 돼요. 먼저 equal 입력해주고요. 판매 수량 단위계 써있는 G5셀 클릭 그리고 달러 표시가 G 앞에만 나타나도록 F4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만 절대 참조고요. 행은 상대 참조가 되어서요. 각각의 셀들이 G5하고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 G5 그리고 6행에서 각각 셀 비교할 때 두 번째 셀에서는 G열은 바뀌지 않고 행만 바뀌어서 G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절대 참조 그리고 뒤에 행은 상대 참조 이렇게 지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0 이상인 이렇게 조건해야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00 2000 입력할 때 큰 따옴표 안에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서식 눌러주고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색에선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글꼴 스타일에선 굵게 그 다음 확인을 누르고 다시 확인 누르면 각 행에서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데이터에만 모든 셀에 서식이 지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제 2작업 시트 작업할 거예요. 제 2작업은 조건 위에 먼저 설정하는 게 있죠. B4에서 드래그해서 H12까지 이게 기본 데이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제2, 제3작업을 할 텐데요. 컨트롤 C로 복사를 눌러주세요. 제 2작업 시트 처음 만들 때 B2셀 미리 클릭을 해놓았죠. 그러면 홈탭 붙여넣기 열어서 원본 열러비 유지 이렇게 눌러주면 열러비가 제 1작업과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 하는데 아래쪽에 먼저 내용 입력하는 게 있죠. B11에서 G11까지 선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H13셀 선택을 해놓으세요. 여기에는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도매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키트는 2열에 나와 있는데요. 3행, 7행, 10행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에 F열의 데이터, 판매 금액, 3행, 7행, 10행 이것을 모두 더해서 평균 나누기 3 하도록 그렇게 TheAverage 함수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함수는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서 FX 눌러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설정 빠르게 할 수 있죠. 범위를 잘 모른다면 항상 기본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B2에서 H10까지 선택, 그리고 두 번째 필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번째 열이냐, 몇 번째 필드냐 그 숫자를 지정하는데요. 저희는 판매 수량 이걸 사용할 거죠. 그래서 G열, B에서부터 세보면 여섯 번째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6,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 여기 조건에는 브랜드가 도매키트냐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E2에서 E3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값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는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요.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콤마로 바꿀게요. 또는 숫자로 해서 소수점 자리 없게 지정해주면 돼요. 소수점 자리 혹시나 필요하다면 이 위에 자리수 늘림, 자리수 줄임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에서 괄호 안에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이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것 이것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면 돼요. 두 개 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11행 여기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매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 평균이 2500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값은 2218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아두이노 우노의 판매 수량이 아두이노 우노 C3에 있어요. 이거의 판매 수량 현재는 3456이죠. 이게 판매 수량이 얼마로 더 증가했을 때 H11셀에 구한 이 평균이 2500이 되냐. 그러면 판매 수량이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걸 목표값 찾는 건데요. 먼저 H11셀 선택된 상태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데이터 탭 가서 현재 없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탭에 있습니다.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수식셀은 H11셀, 그리고 찾는 값은 저희는 2500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250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값을 바꿀 셀, 아두이노 우노의 판매 수량이죠. 그래서 G3셀 클릭,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목표값이 찾았다고 H11은 2500이 되었고요. G3는 4301 이렇게 숫자가 증가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고급 필터 조건이 있죠. 항상 시험에선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나고요. 뒤에 어떤 데이터 추출하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건을 보면은 분류가 모듈이거나 판매 금액이 3000 이하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먼저 분류가 써있는 D2셀 클릭, 그 다음 판매 금액 써있는 F2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해주고요. 조건 범위 위치인 B18셀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두 개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분류에 대한 조건은 바로 아랫셀의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분류가 모듈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글로 그냥 모듈만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조건엔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뒤에 조건 판매 금액에 대한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똑같이 15행에 바로 옆에 붙여서 쓰면 그리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가 모델이고 또는 분류가 모델이면서 이렇게 두 개 조건 만족할 수 있도록 조건이 지시가 되었을 땐 바로 옆에 쓰는데요. 저희는 무엇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영어로 and, or 이건데요. or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셀은 비워두고 C16셀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3000 이하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하, 작거나 같다. 이걸 입력을 먼저 하면 되겠죠. 작거나 같다. 뭐보다? 30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렬 따로 해도 되고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제2작업에서는 조건에 정렬은 전혀 무시를 해주세요. 이제 이 조건 가지고 위에 기본 데이터 이걸로 아래쪽에 필요한 데이터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위쪽에 기본 데이터에만 클릭을 이렇게 해놓고 아무 곳에나 클릭해놓고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이걸 누르면 H2에서 H11까지 11행 기본 데이터가 아닌 새로 추가한 데이터죠. 이것까지 선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B2에서 H10까지 기본 데이터를 항상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록 범위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조건에 맞는 걸 다시 만들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새로 추가할 거죠. 다른 장소에 복사로 결과를 변경하세요. 그 다음 이제 조건 범위는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B4에서 C16까지 선택, 복사 위치, 지정되어 있는 B18셀 클릭. 위에 데이터에서 몇 개 데이터만 여기에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B열에서 H열까지 상품 코드에서 적립률까지 모두 여기 나타낼 거니까 복사 시작 위치인 B18셀 여기만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아래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든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거나 두 개 다 만족하거나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하고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까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작업 하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C키로 복사 눌러주고요.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 붙여넣기 원본 열럿 유지 해주세요. 이번엔 조건 아래 출력 형태가 나오고 있죠. 출력 형태를 보고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분 앞에 첫 번째 출력 형태에 따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D열의 분류가 굵은 글자로 더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개수 평균 이런 것도 써 있죠. 그래서 D2셀 여기를 클릭을 해놓으세요. 여기를 가지고 정렬을 할 거예요. 먼저 정렬을 첫 번째 글자 가지고 가나다 순 또는 역순 그걸로 정렬할 건데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지정할 수 있죠. 첫 글자를 보면은 시옷, 그 다음 비읍, 미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가나다 순이 아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림차 순이에요. 히읗에서 기역까지 이거를 텍스트 내림차 순 정렬 이거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D2셀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품명의 개수, 판매금액의 평균 이걸 순서대로 구할 거예요.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부분 앞 눌러주세요. 그래서 상품 코드는 방금 지정했던 정렬한 거 있죠? 분류로 선택. 다음 사용할 함수, 상품명의 개수 먼저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는 합계가 아닌 개수, 그리고 아래 계산 항목에선 적립률이 아닌 상품명, 이래야지 상품명의 개수 구한다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바로 부분 앞 눌러주세요. 이번엔 판매금액의 평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평균, 아래 계산 항목은 상품명이 아닌 판매금액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개수 구한 거 없어지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먼저 구한 개수가 아래, 그리고 나중에 구한 평균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납니다. 다음 조건 2번에 윤곽 지우기 되어 있죠? 부분 앞 왼쪽에 그룹 해제되어 있는데요. 엑셀 버전에 따라서 개요 지우기 또는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나요. 두 개 동일한 거니까요. 그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너비가 좁게 보이거나 그런 경우 있다면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현재는 글자가 모두 잘려 보이지 않으니까 따로 설정할 건 없어요. 파일 저장해주고요. 이제 제1작업 시트로 다시 가주세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할 건데요. 역시 출력 형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출력 형태, 가로축의 데이터, 아두이노 우노부터 미세먼지 측정,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건 C열의 상품명 데이터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단위, 개, 이 데이터, 그리고 앞에 있는 판매 금액, 이거는 범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C열, F열, G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할 건데요. 어떤 걸 선택하냐? 차트에서 X축, 가로축에 나오는 데이터, 그것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행에 있는 이름도 꼭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C4에서부터 마우스 드래그 하는데요. 사운드 소리 감지까지 선택해주고 아래 건 선택하지 않죠. 이제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해줘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C9행, 10행, 다시 마우스 놓고 컨트롤 C12행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이제 F열과 G열은 동일한 행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선택 잘못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설정해주는 게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차트 만들 건데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의 1번 차트 종류, 조건의 7번 서식의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같이 확인을 해주면 돼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차트에 콤보 차트 삽입 있죠?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혼합 눌러주세요. 현재는 차트 모양이 출력과 많이 다르게 되어 있죠? 계열이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조건의 7번에선 판매 금액 계열, 위쪽에 있죠. 이것을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도 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판매 수량 단위괴, 이 계열은 꺾은 선형이 아닌 조건의 1번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해줘야 돼요. 그러면 출력과 많이 비슷하게 바뀌었죠?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제4 작업 입력하세요. 이름 입력했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트가 제일 왼쪽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시트 이름 순서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 제4작업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차트 만들 건데요. 차트가 조금 작게 보인다면 화면 조금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건 1, 2, 3번까지 한 거예요. 이제 차트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가서 빠른 레이아웃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으로 가서 스타일 1번 선택을 해주세요. 막대 그래프가 넓어진 것 보이죠? 그럼 이제 조건의 4번 할 거예요. 바깥쪽 영역,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글꼴 지정이 있고요. 채우기 효과, 질감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 눌러주세요. 차트 디자인에 서식이 있죠? 여기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선 지정되어 있는 분홍 박엽지라는 거 선택, 클릭.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채우기 지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홈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홈탭 갈게요. 차트 영역에 글꼴 지정이 있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의 색깔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림 영역 마우스로 가져갔을 때 이름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일이라는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감 채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글꼴의 채우기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색상 테마색에 흰색 배경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가로 선들 회색 선 보이고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택됐다고 나타나요. 여기는 7번의 서식, 눈금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파선 선택해주면 돼요. 이 상태로 놓아도 되는데 색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조건의 6번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하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드래그해서 내용 먼저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엔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놓으세요. 현재 서식 선택되어 있는데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지정되어 있는 흰색 설정, 도형 윤곽선, 테두리 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홈탭 가주세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제 조건의 7번, 서식의 첫 번째 것, 보조축까지는 이미 했죠. 계열에 표식 지정이 있고 레이블 값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꺾여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모양, 이게 표식인데요. 표식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면 채우기 및 선 클릭, 표식 열어주세요.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형식 눌러서 세모 모양 선택, 크기는 10으로 변경해주면 돼요. 그 다음 레이블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이 두 번째 표식에만 선택되죠. 전체 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 표식을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것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거를 바로 클릭하면 표식의 오른쪽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숫자 위치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 레이블을 아래로 살짝 드래그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레이블 아래로 살짝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건의 7번의 마지막으로 축을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로축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로축이 있죠. 그림 영역을 잘 보면은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축 양옆에 선이 안 보이고 있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서식 탭 가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숫자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아래 가로축 글자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왼쪽에 세로축 동일한지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 0, 그리고 500 단위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 4000.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 0이고요. 단위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 3만으로 변경돼야 돼요.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축 옵션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최소값은 3만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돼요. 그리고 기본 단위, 이게 5만이 아닌 1만으로 바뀌도록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그림 영역의 오른쪽 바깥에 눈금선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눈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눈금 있죠? 이것을 바깥쪽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차트 제일 아래에 있는 범례, 이걸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현재는 두 줄로 보이고 있었어요. 제 1작업에서 내용을 Alt Enter 키를 이용해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판매 수량 단위계 이거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 여기에다 직접 한 줄로 판매 수량 단위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에는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모두 한 줄로 나타나죠? 이제 도형 삽입하면 되는데요. 이름은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 이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돼요.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삽입으로 가지 않고도 도형 삽입 열 수 있죠. 설명선의 아래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지정된 위치, 비슷한 위치에 마우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먼저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여기는 Alt Enter 필요 없이요. 그냥 두 줄 입력할 때 최대 입력하고 엔터키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돼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글자가 아래쪽에 안 보이면 조금 이렇게 높이 키워주면 됩니다. 도형 안에 글꼴에 대해서는 지시가 따로 없죠. 글꼴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동일하게 홈탭에서 차트에 지정되어 있던 글꼴 있죠? 굴림에 11포인트, 그리고 색깔은 검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출력 형태의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검정 변경, 그리고 도형 안의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해주면 돼요. 채우기에서 흰색, 테두리는 테두리만 보이면 돼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정렬은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에서 위아래 두 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제 크기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노란색 핸들 잡고 이 모양도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나머지 사항들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제1에서 제4작업까지 틀린 거 있는지 빼먹은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 검토까지 완료했다면 저장하고 감독관 PC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